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콘서트입니다. 오늘의 뉴스 테마입니다. 평양 공연을 마친 우리 예술단이 오늘 새벽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예술단을 이끈 윤상 음악감독은 관객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 개정도 없이는 개헌도 불가능한데 국회의 직무유기가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장 선거는 안철수, 김문수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확정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15년 만에 남북 합동 공연이 성황리에 펼쳐졌는데요. 오늘 빅이슈에선 공연 순간과 뒷얘기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달라진 북한의 모습과 비핵화 협상 전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와는 전혀 다른 물가 상승률의 미스터리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뉴스 콘서트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 예술단이 2박 3일간의 평양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